좋아요, 구독,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보컬 닥터 천은혁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그날까지 보컬 닥터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 당신이 고음을 못 내는 두 가지 이유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노래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고음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행위에 있어서 고음은 햄버거의 패티 같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가 느끼곤 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고음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마이크를 이렇게 꽉 쥐고 몸을 웅크리고 막 그냥 하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를 꽉 쥐고 막 소리를 내면 고음이 나던가요? 고음이 안 나니까 이걸 보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고음을 내려고 해도 똑같아요. 저번 주나 이번 주나 다음 달이나 1년이나 2년이나 우리 노래 실력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고음을 연습하고 있는데 늘 삑사리가 나는 데는 맨날 삑사리가 나요. 안 되는 데는 맨날 안 돼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발상적으로 설명하면 뭐 성대는 어떻고 후두는 어떻고 뭐 연구기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정말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두 가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낮게 말해서 뭔가 뜬금없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대라는 이 녀석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발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대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행위가 뭐냐면 말을 하는 행위예요. 성대는 공기가 지나가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내요. 그런데 이게 수축 이완을 반복하는데 평소에 사람이 말을 하는데 성대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영상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목소리로 사용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고음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뭐 생물학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말하는 목소리가 낮아서 그래요. 발성 연습을 열심히 해도 일상생활에서 말을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 고음이 되기 어려워요. 우리 목소리는 철저하게 나의 언어습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말씀드릴게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중학생이야 지금.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이제 가방을 메고 덜레덜레 이제 운동장을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저기 뒤에서 장난기가 엄청 많은 친구가 막 달려와요. 아다다다다다 달려와가지고 뒤통수를 빡 치고 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 그러면 여러분은 그 친구한테 어떻게 소리를 내실 거예요? 야 너 거기서 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야 너 거기서 라고 하겠죠. 자, 여러분 이게 고음이에요. 야 너 거기서 라고 하는 소리를 옥타브로 환산하면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2옥타브 라시 정도가 나와요. 야 너 거기서 하는데 발성적으로 이거를 막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이 기니까.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흔하게 겪어본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렸을 때 고음을 잘 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된 우리들은 어떤가요? 혹은 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직장에서 부장님이 부르는데 아 네 부장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데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음을 내는 성대를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음이 나지 않게 되어가는 거예요. 레슨을 하다 보면 실제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뭐 군부대에 있다거나 절도 있는 말, 이 정제되어 있고 아주 정리되어 있는 말만 하시는 분들은 고음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 볼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고음역대의 소리를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음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고음을 발성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시면 틀 안에 갇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습을 해도 나는 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말하는 소리를 관찰하고 바꾸는 게 가장 좋은 발성 훈련이 돼요. 자, 그래서 고음 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평소 말할 때 목소리를 한 3개, 4개 올리는 거예요. 자, 아, 평소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다면 4개 정도 안녕, 안녕 요 정도로 말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 옥타브 올려서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음을 올리면서 말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음을 잘 내고 싶으면 말하는 목소리를 올리세요. 조금 이상해 보여도 괜찮아요.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목소리를 높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차 안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뭐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어디든 괜찮으니까 잠시 동안 자기 목소리를 높게 말하는 거를 들어보고 또 계속 말해보고 이거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이 고음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 두 번째, 신나거나 막 격양되고 흥분되는 일이 없어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돼요. 저 고음은 우리가 흔히 높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높은 압력의 소리가 고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옛날에 쓰던 가스레인지에 사용하는 압력밥솥 본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밥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압력밥솥 냄비에 있는 그 밸브를 딱 열어요. 그럼 거기서 삐 하면서 막 김이 빠지고 막 그런 소리가 나요. 자, 여러분 이게 고음입니다. 사람이 흥분을 하고 신이 나게 되면 이 압력밥솥 같은 상태가 돼요. 차분하게 되어 있는 상태는 이거고요. 갑자기 격양이 되어서 신나는 사람이 이렇게 격양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호흡이 많이 들어가고 몸의 에너지가 커져요. 그리고 움직임이 과해지고 행동이 커지게 되죠. 자, 이 행위가 폐의 압력을 높여줘요. 자, 고음은 높은 압력을 유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몸의 텐션이 낮은 사람들은 고음을 내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고음은 높은 압력을 동반하는 것이고. 자, 이걸 더 쉽게, 더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탄산음료 1.5L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막 흔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는 물이 있는데 탄산음료를 막 흔들어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막 팽창을 하고 나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얘는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겠죠. 이게 무슨 상태예요?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 자, 그럼 여기서 뚜껑에다 구멍을 하나 뿅 뚫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뿅 하면서 탄산음료들이 빠져나가겠죠. 바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음료가 빠져나가는 상태. 이 상태가 고음의 상태예요. 좋은 고음은 밀도가 아주 크고 높은 압력을 가진 소리가 나타나요. 가수들의 소리랑 일반인들의 소리가 다른 것도 바로 이 압력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고음은 압력이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텐션이 높아요. 실제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실용음악과에 가면 애들이 텐션이 아주 높아요. 아, 막 엄청 막 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안녕 막 이러고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텐션이 높아요. 그런데 그래야지 고음이 잘 나요. 자, 그래서 고음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자신이 좀 차분하고 소심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텐션이 높아야 돼요. 약간 미칠 듯이 신나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면 알아서 몸이 고음을 내는 상태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음이 안 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낮게 말해서. 두 번째, 텐션이 낮아서. 낮게 말해서, 목소리는 우리의 평소 언어 습관에 영향을 미쳐요. 성대는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높이로 말을 하는지가 내 성대 근육의 발달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말하는 목소리 톤을 3-4음 정도 1,2,3,4 아 안녕, 안녕, 안녕 이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 톤을 높이고 고음을 만드는데 아주 유리하게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텐션이 낮아서. 고음은 높은 압력이 동반된 상태의 소리를 말해요. 자, 페트병의 탄산음료처럼. 따라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격양이 되면 우리 몸은 많은 호흡을 들이마시게 되고 과한 동작을 하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신체의 압력을 높이고 높은 소리를 나게 만든다. 아시겠죠? 고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는 우리 상태, 우리의 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기분인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차근차근 자신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로써 오늘의 결론, 결국 내 습관과 나의 기분이 내 소리를 좌지우지한다. 자, 오늘의 숙제, 오늘의 숙제. 눈 뜨자마자 처음 말하는 목소리를 세음, 네음 올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 일어났어요. 그러면 엄마를 부른다, 아빠를 부른다. 아 엄마, 아 아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처음 내뱉은 그 말의 진동, 그 상태, 그 성대의 움직임이 그날 하루 전체에 영향을 줘요.
기억하세요. 입시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소리를 의식하고 그 소리를 컨트롤하는 행위 자체가 발성 연습의 연장선이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높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발성에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에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신다면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마이크 너무 붙이지 마시고 좀 떨어뜨려 놓고 안전하게 노래하고 노래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뭐 궁금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 분씩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컬 닥터 천우경 씨입니다. 네네네.